오늘 드디어 씨름의 왕 개인전이 시작됩니다. 자, 씨름의 왕 제1대 장사에 오르게 될 단 한 명의 우승자에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야, 무슨 상품 뭔데? 자, 씨름의 왕 제1대 장사에 오르게 될 최후의 1인에게는 장사 트로피와 함께 무려 순금 30돈을 드리겠습니다. 30돈을 드리겠습니다. 30돈을 드리겠습니다. 30돈? 자, 순금 30돈짜리 금메달을 수여하고요. 대한씨름협회 회장님께서 특별히 시상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우리 감독님들, 오늘은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경기를 봐야 될까요? 20명의 선수들의 기량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 우승을 한다 이렇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회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되고, 오늘 여기서 만약에 우승하는 친구는 저랑 똑같게도 첫 초대 천하장사죠. 천하장사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저 두 감독님들께 주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개인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다 밝혀주면 좋겠지만 한 명만 얘기하세요. 한 명만 얘기할까요? 예, 예. 이만기 원픽. 한 명 가기가 힘들지. 딱 한 명을 뽑으라면은 네. 두 명 뽑을게요. 아예 한 명이에요. 아이 그 해설이 예, 한 명이 누가 우승할 것 같다. 원픽. 은하 씨. 은하 씨. 박은하. 어차피 1등은 박은하. 어이는 박. 오박. 아, 이유는요? 그래도 체력도 좋고 방어 능력도 좋고 공격 능력도 좋고 체력과 기술이 다 갖춰져 있다. 네. 아하. 원픽. 이제 박은하 씨 시합할 때 부담감 많이 들어갑니다. 이만기 감독님이 지목을 했기 때문에 시합할 때의 부담감이 기존보다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태현의 원픽. 아, 저는 안 찍을 거예요. 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야, 그래도 한 명 찍어봐. 아, 저희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 명을 제가 봤을 때. 안나 해줄래? 예? 화났나? 일단은 저희 그때 여학생들한테 연습할 때 물어봤을 때 네. 허한나 씨가 가장 셌다고 얘기했습니다. 허한나. 네. 이태현의 원픽은 허한나. 이만기의 원픽은 박은하. 좋습니다. 이 예상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선전 경기를 위한 대진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은하 선수가 단체전 1위이자 팀 내 1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대 선수를 뽑겠습니다. 긴장돼. 리얼이야. 진짜 소름 돋아. 소름 돋아. 하지마. 축구로 치면 이제 16강전에서 브라질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뽑은 최강자는 박은하 씨입니다. 박은하님입니다. 박은하님. 박은하님. 이분은 얄짤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최강자로 꼽고 있는 박은하 선수입니다. 저는 오늘 결승까지 갑니다. 어느 분이 올라오시든 네, 결승에서 뵙겠습니다. 박은하의 상대, 16강전 상대는 누굴까요? 뽑으세요. 자, 돌립니다, 돌립니다. 무서워, 언니. 제발 같은 팀만 아니었으면 좋겠네. 자, 모두 내가 아니길. 잊지마, 뽑지마. 박기량! 박기량! 이거 진짜 설마? 아 진짜 설마? 이러면서 저번에 누구였지 또? 박은하 언니. 자, 청사빠 박기량 선수 대 청사빠 박은하 선수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은하 언니랑 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은하 언니가 진짜 4초 컷이에요. 4초 안에 모든 게 끝나는 사람이라서 항상
보여줄 수 없이 끝나버렸고 이긴 사람이 16강에 올라가는 걸로 정했습니다. 저희요? 어렵게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해볼 거예요. 지금 사실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한 번은 이겨보자. 자, 먼저 청사빠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만기 감독과 노범수 코치팀의 박은하 선수입니다. 처음부터 예상은 결승전이었죠. 자, 이에 맞서는 홍사빠 이만기 감독과 최정만 코치팀의 박기량 선수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버텨보자. 자,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자, 그러면 16강 개인전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화이팅, 화이팅! 야, 또 이번 대회를 인해서 또 선수들 얼만큼 기량이 또 향상되는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이제 박은하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이제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은 되겠습니다만 이제 또 16강전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좋아, 잘 잡았어. 잘 잡았다. 빠지는 거 봐주세요. 힘을 주세요. 들어서. 자, 그대로 멈춰. 잘 잡아. 준비! 자, 자 들어갑니다. 아, 자신은 이제 완벽하게 잘 잡아주고 있어요. 자, 밀어붙입니다. 맞다니! 자, 밀어붙입니다. 완벽하게 잘 잡아주고 있어요. 자, 밀어붙입니다. 맞다니! 맞다니에요. 와. 아,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이제. 무서운 속도로 들어가는 밧다리였습니다. 이 밀어붙이는데 스텝도 힘의 중심점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이 잘 들어갔고요. 네네. 다리가 임팩트 걸었을 때 임팩트 또한 이 박기량 선수가 이 더 이상 수비를 못 하게끔 네. 확실히 제압한 후에 넘어뜨리기 때문에 네. 그걸 확실히 이제 한 파서 정확한 기술로 넘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죠? 아니, 아니 네.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네네. 진짜 뭐 진짜 걸음마도 안 되는 정도 다리만 끄떡끄떡하고 말았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박은하 선수의 바깥다리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버텨보려고 했으나 3초에 끝났더라고요. 아, 멘붕. 아니면 배지기도 좋은데 우선 풀어볼래요? 시작하자마자 풀어볼래요. 시작하면 이렇게 잡으라고? 그렇죠. 어차피 휘두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잡아야지. 목을 자꾸 세워버려요. 키에 장점이 있으니까 키로 꺾어버려야 돼. 우선 자신 있게 해봐요, 자신 있게. 시작하면 기술을 한번 해보려고. 이왕 이길 거면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자, 3판 2선승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은하 선수가 이기면은 박은하 선수가 8강에 진출합니다. 박기량 선수도 나름대로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박기량 선수는 이제 물러설 데가 없어요. 이번에 지면 끝입니다. 잘할 수 있다! 기량아! 할 수 있다! 빠지면 너무 빠지고. 힘을 없어요. 밀어내면서 일어나. 준비! 자세 똑바로! 자, 박기량 선수는 무조건 1대1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 장전 들어갔어. 장전 들어갔어. 끝까지. 자, 공격을 시도했으나 박기량 선수 2대0으로 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16강전 시작합니다. 차렷!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8강에서 박은하 선수와 붙게 되죠. 그대로 멈춤. 자, 그대로 다리 싹 빠졌고. 너무 숙이면 안 돼. 너무 숙이면 안 돼. 경고 나갈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잡히지도 않고 막 어깨도 막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짜증나게 이기고 싶더라고. 힘 주지 말고 손 떼고. 자, 힘 빼고. 좋다. 허리 삽바 잡을 수 있는 만큼 잡고. 좋다.
사파 지금 잘 잡았어요. 인물 없어요. 들어와서. 자세부터 그대로 멈춰. 가까이 가까이 더. 준비. 언니 어제 배운 거 언니. 그렇지. 그렇지. 연예인 승리입니다. 제대로 배웠는데 스텝을. 연예림 선수의 강한 힘을 이용한 밀어치기 공격 기술입니다. 밀어치기가 됐고 뒷걸음치를 네. 치는 과정에서 최정현 선수가 무릎이 먼저 지면에 닿았습니다. 지금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상대는 이렇게 되는데 내 자세는 여기서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다가갈 수가 없어. 절대 어떻게든 내 오른다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겠죠? 너무 웃긴다. 포기하지 마요. 할 수 있어. 되게 기분이 이제 멋 같았어요, 진짜. 약간 저도 약간 무릎 꿇고 지는 기분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예.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아, 되게 자존심은 상하더라고요. 자, 양선수. 자, 이제 제2경기입니다. 자, 양선수 그대로 멈추고 다리 삽 잡고. 다 잘 잡고 있어요. 자, 과연 최정현 선수가 어떤 작전으로 이번 제2경기에 임할지. 엄지손가락. 두 번째 경기 되니까 갑자기 바짝 힘을 주시면서 아래로 완전 내려오시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대로 이제 멈추고 잠깐.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게 확실히 보여요. 싸움이. 싸움이 엄청납니다 지금. 양선수 그대로 멈춰. 왼무릎 세. 왼무릎 앞으로, 왼무릎 앞으로, 왼무릎 앞으로 해가지고 일어서면서. 자, 왼무릎. 힘 빼고. 자, 일어서기가 힘드네요. 이 체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양선수 일어서. 오케이, 밀어내면서 일어나는 거야. 잘 잡았어요. 오른 다리 어떻게? 그대로 멈춰. 앞에서 잡아야 돼.